처음에 코 수술하면 뭐 실리콘 같은 걸로 수술하면 2주 이내는 그냥 손으로 만져도 겉에서 손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도 움직여요. 네. 그래서 2주까지 가이드를 하고 그 이후에 피었다. 네. 특별히 안쪽에 뭐 콧날개를 뭐 비공 내리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아무 시기나 들어가서 할 수는 있어요. 빠른 시기에. 그런데 뭔가 작업을 했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또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, 또 휜게 코끝이 휘었는지, 콧대가 휘었는지에 따라서 또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, 바로 할수 있는 것도 있고, 여러 가지 형태니까. 그러니까 솔직히 막 수술 뭐 많이 받았다라고 해도 10번이거든요. 네. 제 환자 중에 수술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6번이고, 16번이에요? 근데 와. 의사들 사이에서 자기가 코 수술 16번 해봤다. 그러면은 초짠데. 수술을 한 사람이 16번 했으면 초짜고, 근데 받은 사람이 16번 받았으면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,